웃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운동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에이, 하이. 높이고 음정을 높이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비노 오케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리로 가야죠. 아, 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시로 돌아가죠, 그죠? 예, 예. 시로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B는 거의 안 쓰이거든. 예. 음악에서 B키는 거의 없어. 그게 잘 안 되네. 그런데 B키는 없는데 그 B플랫키가 있어, 많아. 예. 오히려 B플랫 한번 해봐, 지금. B플랫. 똑같지, 뭐. B플랫 빌어가지고 E플랫, E, 그 다음 F. 아니, 그래, 비슷하잖아, F. 그죠? 예. 한번 해봐. 자, B플랫으로. 자, 시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자 그걸 됐다 치고 그 B 플랫 키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연습이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내 영상을 보고 하면서 또 깨우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부러라도 본인이 자꾸 해보는 거죠.
네, 앞전에 숙제도 있고. 숙제도 내가 내줬죠, 그죠?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잘했습니다. 지금 이 연습이 기준이 돼야지만이 네. 우리가 이제 악보 없이 기타 치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 노래는 이제 가사는 다 알잖아. 네. 즐겁게 춤을 추다가. 자, 지금은 악보를 보고 본인이 C키를 D로 바꾸고 E로 바꾸고 생각하잖아. 네.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고. 아니, 도전해보자 말이야.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 종이를 가지고 해도 되고. C키로 가지고 먼저 학교 종이 해보자고. 자, 학교 노래부터 불러보자고. 시작. 아니, 스트로크로 학교 종이 할 때 F 종이 할 때 F에 들어간다고. 시작. 학교 종이 땡땡 계속 C 계속 C 어서 내려가고 G7 오케이 반복 선 F 선 아니 시 선생님이 할 때 퍼 선생님이 계속 계속 기다 G7 기다니 니신의 G7 갔다가 기다리신. 그러니까 뭐냐면 1도 화음하고 시 1도 화음하고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4도 화음하고 내려간 5도 화음을 어디서 넘어가는지를 감을 익혔단 말이야. 지금은 그대로 멈춰라를 보고 했잖아. 내가 코드를 봤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C키에 E가 바뀌었을 때 그래도 5도 함이 A가 나오고 4도 함이 B7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 이제는 악보 안 보고 그걸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예, 예. 그 감을 익혀야 한단 말이야. 그랬기네. 오늘 이제 다녀갔으니까 예, 예. 다음에 숙제는 이제 내가 책도 물론 다른 걸 오늘 주겠는데 두 책을 주겠는데 대중가요를 이용하더라도 동요는 손 놓으면 안 돼. 동요는 죽을 때까지 계속 치는 거야. 예. 이제 단계만 발전할 네. 뿐이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적어도 한 10곡에서 20곡 정도는 악보 없이 전 7개 키를 다 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 훈련을 해와야 되는 거라. 물론 지금은 장조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흘러간 옛날이나 뽕짝이나 이제 성인 발라드는 좀 있는데 그래서 단조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하거든 사람들이. 일단은 장조가 우선 다 되고 나면 단조는 A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가면 저절로 또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 일단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법영 씨가 오늘부터 딱 부족한 게 아니라 자꾸 부족하다고 하지 마, 본인이. 그걸 연습하고 싶어요. 잘했어, 지금까지. 이 그대로 멈추라를 C키에서 다시 C키로 돌아온 7키를 지금 칠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이야, 생각.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악보를 안 보고 치는 발전. 네. 그것도 시간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오는 숙제를 그 왔을 때 그 연습을 해서 개인적으로 점검을 받을 만한 자신이 생길 때 오면 그게 또 발전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 아시겠죠? 네. 네. 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그대로 멈춰라. 다음에는 악보 안 보고 네. 다 칠 수 있도록. 그죠? 네. 잘했어요. 예. 네.